해물찜 맛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물찜 맛이 도저히 안 날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믿음이 굉장히 부족하시네요. 제가 그런 의심을 완벽하게 날릴 수 있도록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아하 할 수 있는 팁. 아하. 물 두 컵만 넣으세요. 이 어묵을 끓이게 되면 이 생선에서 갖고 있는 맛있는 맛은 육수로 빠지고 어묵에는 저희가 지금 넣는 양념이 가득 들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처음부터 간을 해주셔야 돼요. 설탕 2큰술 넣어줍니다. 끓이기 전에 간을? 간장 1큰술 넣어줍니다. 물엿 2큰술. 여기서 유일하게 고춧가루만 지금 먼저 1큰술만 넣겠습니다. 이유는 이따가 공개해드릴게요. 조금 이따 추가. 굴소스 2큰술, 다진 마늘로 2큰술. 그리고 지금 불을 켜주고 이제 이 양념이 잘 한번 섞이게끔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고추하고 파를 준비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반만 넣어줍니다. 이 어묵에 이 고추하고 대파의 향기까지 같이 다 집어넣는 거죠. 한번 부르륵 끓어올릴 때 그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가 거품이 올라오는 이렇게 뽀글뽀글 가운데가. 그래야 진짜 이게 끓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콩나물이 어떤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거냐면 중간에서 콩나물이 찐판이 되는 거예요. 찐판이. 아~ 고추는 고추대로 대파는 대파대로 자기의 색깔을 갖게 해준 애들이 콩나물 위에 있는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은 맛을 위한 애들. 여기서 아하! 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 콩나물 위에다가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총 4큰술을 사용하는 건데 아까 1큰술 넣고 그렇죠? 지금 나머지 3큰술을 넣는데 이렇게 위에다 콩나물 위에다 이렇게 뿌리세요. 그래서 이 고춧가루도 쪄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섞는 게 아니에요. 이 고춧가루가 색깔도 예뻐지고 음식이 여기에 잘 묻어가지고 모양뿐만 아니라 향이랑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고 음식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끓는 거 보이시죠? 그대로 찌는 이럴 때 센 불을 유지를 하실 때 뚜껑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지금 제가 이 뚜껑을 열을 건데요. 5분 정도가 지났고 궁금해요. 되게 놀라운 아마 그런 장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고춧가루가 쪄져가지고 얘네들이 요리들을 그 맛이랑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해줘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국물이 안에 꽤나 많은 국물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찜이 아니죠. 감자 전분 이렇게 2큰술을 넣는데 요거를 저희는 물에다 개놓을게요. 1대1로 타세요. 너무 또 이거를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면은 요리가 엉망이 됩니다. 가운데까지 5스푼 불을 바로 꺼주시고 잘 섞어주셔야 됩니다. 네. 전분의 역할은 수분을 잡아주고 그걸 소스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콩나물과 어묵이 만나서 아주 비싼 해물찜의 맛을 낼 수 있는 맛있는 반찬이 진짜 맛있어 보여요.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비디님 거기 가서 한번 드셔보시죠. 못 믿으셨잖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한번 시식 한번 해보시죠. 아니, 눈으로 봐도 맛있어 보여요. 저... 과연? 오. 그 해물찜에 진실의 미간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네. 콩나물의 아삭함. 그리고 어묵의 좀 부드러움? 매울 줄 알았는데 은은한 단맛 때문에 자꾸 손이 갈 아, 이거 다음 거에서는 더 맛있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아, 일단 이거 괜찮네요.